다음 예민한 질문 좀 더 해주세요. 네. 요거는 좀 톤을 좀 단호하게. 예. 단호하게. 저 이번엔 진짜 할 거예요. 단호하게. 써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더 단호하게. 본인이 정말 묻고 싶어서 묻는 것처럼 좀 해주세요. 지영 양도 그 하라 씨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승승장구 하셨잖아요. 아, 그 질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사 하라가. 하라가. 예. 지영 양도 같이 들어온 하라 승승장구하는 거 보시면서 되게 매일 칼을 갈고 계셨었잖아요. 본인이 하라보다 나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라 언니보다 나은 점이요? 딱 들어왔는데 네. 하라가 너무 잘 되는데 본인은 좀 약간 그러니까 같이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 저는 예능 같은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느껴요. 제가 말하면 막 분위기 막 쌓여지고 지금도 막 말하는 거요. 막 무서워요. 예능에서 말하는 게. 근데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저는 그냥 믿고 있어요. 언젠간 오겠지. 아, 하라 언니 재미는 없어도 난 어리잖아. 언젠간 오겠지. 아직 시간 많잖아. 아직 시간이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팀에 들어왔을 때 이특 씨가 24살이었어요. 제가 20살이었고. 맞아. 그래서 제가 아 나는 24살이 될 때까지 절대 조급해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새 25살이 됐어요. 그렇죠.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니까 잘. 그래도 여기 MC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이제 지영 양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자, 지영은 일본에서 밤 9시면 넘으면 자야 돼요? 아, 제가 미성년자라서요. 네, 9시 이후에는 일을 못해요, 일본에서. 그 법이 적용이 잘 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퇴근이에요, 저희 카라가. 스케줄표에 딱 밑에 지영 타임이라고 네. 써있어요, 일본은. 네. 그럼 만약에 네. 9시가 넘으면 막 노래하다가도 지영은 빠져야 돼요? 막 노래하다가 9시 넘으면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에 지금 완전히 신나는 거네. 이런 자리에서 무대를 하고 지영이는 먼저 가요. 그러면은 엔딩 이렇게 뭐 단체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4명만 가고 지영이는 호텔 가서 이제 쉬고 기본인데요. 이 오락프로도 막 웃다가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인사할 땐 너무 부끄러워. 아무리 질문해도 예, 이렇게 보고 9시 아 그렇구나. 그러게 그런 건 또 철저합니다. 철저하네요. 아니 근데 저기 네. 일본에서 아침 7시에 노래한 적 있어요? 7시에 라이브를 해요. 생방송으로 아침 방송에서 정말 의상 다 갖춰입고 딱 무대를 해요. 이 밝은 아침 방송 세트에서. 아, 아침 7시면 리허설 한 새벽 다시 하나? 3시. 새벽 3시 리허설해요? 3시. 그럼 그건 지영이 그럼 안 걸려, 지영 씨는? 새벽에 먹는다. 아침은 괜찮아. 아침은 네. 언제부터가 아침이에요? 도대체. 그러겠어요. 궁금하네. 새벽 2시부터가 아침인 것 같아요. 야, 아침 7시에 노래 시킨단 말이야. 와. 7시엔 개그도 안 먹혀요. 어르신들 보는 프로인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보는 프로. 네, 출근 준비하시면서 네, 네. 네. 아, 내 타이틀 하면서 보는 거라 이거죠? 네, 그렇죠. 시청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럼 저기 음이탈이? 처음으로 방송에서 픽셀을 냈어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네, 완전. 픽셀이 나온 거야 완전. 그래서 그 뒤로 뒤에는 되게 잘했는데. 아니 보니까 이탈은 이제 주로 니콜이 많이 하고 주로 우리 또 승현 양은 이렇게 넘어진다고. 앞마당 승현. 아, 쟤 좀 심이 없어요? 루팡 때 음악 중심에서 무대에서 처음 넘어져봤어요. 근데 꼭 아무도 안 걸리는 거 저만 걸리는 거. 네. 제 옛날에 저기 이렇게 사회 본 적이 있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예. 안무팀이 다리를 쫙 뻗으면서 무대, 무대 밖으로 다 떨어졌어요. 물이 많으니까 멈추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는 다 떨어졌어요. 예. 아주 재밌었나 봐요. 재밌었죠. 아주 재밌게 얘기하네. 1등이 트로피를 받았거든요. 트로피 받았는데 미끄러져가지고 트로피가 두 공간이 나가지고 무대 밖으로 떨어.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신나셨어요. 아주 재밌었나 봐요. 넘어진 얘기예요. 어쩜 그렇게 무대 밖으로 다 떨어져.